비키니 입어야지. 그럼. 난 안 입을 거거든. 나도 안 입고 싶어. 삼겹살. 아이고. 갈비. 진짜 맛있겠다, 그치? 귀여워. 아, 너도 뭐 귀엽지, 그거. 너가 많이 귀엽지. 우리 주름이 없잖아. 그치? 생각보다 날씬하시네? 그쵸, 생각보다. 양치수는 맞아. 그럼 생각하는 거야? 생각보다. 생각보다 날씬하시네? 그쵸, 생각보다. 어, 아니, 그거 접을 필요 없어. 아니, 한번 그런 말 한 적 없냐고요? 아니, 생각하는 거야.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한 뺄 거예요? 빼, 저 한 번 뺐다가 어, 다시 쪘어요, 지금. 내 생각은 그냥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아서 아플 정도면 민경 장군처럼. 장군. 그냥 편하게 먹고 그치. 운동 열심히 하고. 저는 식단 엄청 심하게 아 심하게 했어요. 아니 진짜 심하게 하니까 먹고. 몸이 너무 심하게 커졌잖아. 그렇지. 계속 내가 닭가슴살 먹고 살이 뺐어. 닭가슴살만 평생 먹을 거 아니거든.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맞아, 정답이에요. 맞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까도 얘기하는 게 사실은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에잉? 대신에 많이 먹고 즐겨. 그러니까. 아, 운동은 이런 거야. 취미야. 그냥 습관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처럼 맨날 어디 배고픈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체육관도 그냥 즐기러 오는 거야. 굳이 막 아, 막 체육관 가지 이럴 필요 없어. 그 처음에 하던 푸시업 있잖아. 그거부터 기본적으로 가자. 푸시업? 응. 민경 빨리 시작. 아 알잖아. 해봐봐. 오케이. 해봤지? 네. 해봐. 저 잘 봐봐요. 네. 자 저렇게 푸시업인데 저런 식으로 딱 엎드려. 응. 발로 차. 그렇게 일어나는 거. 잘한다. 시작. 그렇지. 하나. 하나. 다리를 팍 치고 올라가면 돼. 다리를 팍 치고. 아, 맞춰야 돼? 팍 쳐. 그래, 그거 둘. 되잖아. 둘. 그렇지. 둘. 이게 지속적으로. 오 마이 갓. 둘, 셋. 아! 다시. 안 하다 할랑께 죽겠네. 아, 됐어. 열심히 하지, 이놈아. 아, 너무. 벌써 힘들어하면 안 돼. 빨리 해. 많이. 뭐 안 먹을 거야? 먹을 건 빨리 해, 빨리 해.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하지 마요? 둘이 해, 둘이 하라고. 힘들어. 워메, 워. 워메, 워. 잘한다. 야, 한 세트만 더 끝낼게, 바로. 네. 열 개만 하고 끝내자고. 열 개? 오케이. 시작! 야. 하나, 둘. 하나, 다리를 팍 치고 올라가면 돼, 다리를 팍 치고. 팍 쳐. 그거 둘, 그렇지. 셋, 그렇지. 자, 좋아. 그렇지, 둘, 하나만 더. 아, 좋았어. 아, 뒤집어. 운동 다 한 것 같아. 일어나, 일어나. 너무 더워. 잡고. 어? 여기 잡고? 네. 아, 스쿼트구나. 어우, 20kg짜리야. 20kg면 상당히 무겁겠다. 그래도 해줘야지, 이제. 생각보다 무거워. 아, 무게 씨 정도면 나 못 들겠는데. 생각보다 무거워. 오! 야, 준비. 어떻게 했었죠? 앉아. 잡고 앉아. 일어서 쭉! 쳐. 하나. 하지. 우와. 둘. 앉을 때 자꾸. 땡겨요? 자꾸. 아, 오케이. 같이 앉아. 쳐. 이렇게? 어, 오, 쳐. 잘한다. 하나, 그렇지. 잘한다. 둘. 오. 세. 이거는 놓고 이거는 그래도 이제 좀 잘한다, 잘한다. 할만하네. 어 잘한다. 네. 할만해요? 이거는요. 아 이건 할만해. 그런 말 친구들 함부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 이건 할만해. 아까 그 친구들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니야. 했잖아. 아, 할만은 해야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이럴 줄 알았어. 난 그 안 말 안 해. 아 그래야 되구나. 하나 더 올려. 25kg? 운동할 때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지금 무게 이거 더 올려야 되는데 이거 갖고 지치면 어떡해. 난 쳐다보지 마세요. 역시 아니, 너 잘해. 잘하잖아. 응. 선영 씨가 해야지. 아니요. 선영 씨 해야 돼. 공복이라서 지금. 나도 공복이야. 다 공복이야. 비키니 입어야지. 그럼. 난 안 입을 거거든. 아, 나도 안 입고 싶어. 나도 안 입을래. 그렇다니까. 아니 먹을 때는 비키니 입고 싶고 운동할 때는 안 입고 싶고. 아, 안 입고 싶어, 안 입고 싶어. 야, 다리 꼬지 말고 빨리 들어와. 어, 다리 꺼져? 자, 운동할 때 확실히. 자, 준비. 자, 샷! 아, 이거 진짜 인간적 너무 무거운데, 이거? 이거 45kg인데? 응. 몇 킬로야? 응? 할 수 있어. 빠져, 가져가. 오빠, 나 근데 말 안 해, 무겁다. 준비, 샷! 자, 오를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외치면서 갈게요. 준비. 시작! 안 해도 돼요?
삼겹살. 아이고. 갈비. 두 번째가 갈비. 소고기. 그렇지.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무심. 아. 라면. 세 개에서. 어? 쫄면. 양면. 야, 네. 말하면 설치 잘하네. 짬뽕. 당수육. 다섯. 응. 알보채. 일식으로 가자. 아, 초밥. 뭐라고? 우동. 어, 그래? 뭐가 되냐? 이거. 정신이 없다. 피자. 어, 나는 스파게티. 아, 핫도그 먹고. 어, 나도 핫도그. 그거 먹어봤어? 학교 앞에 파는. 꽃이. 이게 하나씩 얘기해. 순대꼬치. 오. 얘기를 하는구나, 얘기를. 꼬치가 한물가. 맛있고. 근데 떡꼬치 너무 먹고 싶어. 나도 순대 맛있지. 15.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오. 잘하네, 와. 오. 역시. 역시. 야, 뭘 얘기하니까 금방 끝났지. 역시 뭘 얘기하니까. 쉽지 않을 텐데. 이건 한 명씩. 난 이건 재밌어. 이렇게 들어가고. 나 좋아해, 나도. 어, 진짜로? 네. 진짜로? 왠지 알아요? 늙잖아요. 늙잖아요. 쉴 수 있어, 살짝. 먹고 싶은 건 뭐 있어? 치킨. 진짜 이런 거 잘 시키네. 갈비, 등갈비. 타이 음식. 타이 음식? 뭐? 타이 음식? 똠양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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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핫타이는 안 먹을 그래. 거예요? 핫타이, 아 지금 밥이랑 국물이랑 좀 먹고 싶어. 아 진짜 나 똠양꿍에 나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꾸정. 우리 지금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나 원래 타이 음식 너무 좋아해가지고. 못 살아. 나 어디 동네 갔다 왔거든. 너무 맛있어. 진짜? 네. 양도 엄청 많고 너무 맛있어. 내 좀만 입을게. 운동을 이렇게 해라, 운동을. 응? 아, 둘이서 아주 그냥 냅둬. 뚱땀! 이렇게 미는 거지. 자, 가봅시다. 준비. 다리 올리고. 오메! 나 벌써 토 나올 것 같아. 오메. 오메. 자, 밀어! 시야! 아! 아! 오우씨.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똠양꿍이라 먹을 거 뭐 있어? 뽕뽕 커리. 그렇지, 내리면서 울리면서 뽕뽕 커리. 다시. 그렇지. 더. 모닝글로리. 그렇지. 아, 더. 너 뭐 먹고 싶어? 이게. 그렇지. 새우라이스. 그렇지. 그렇지. 새우라이스. 그렇지. 그렇지. 더. 더. 와. 아, 잘하네. 아니, 표정이 계속 질 때는 막 이러더니 먹을 거 아닌가. 뭐 먹지?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금 주인이 하나도 없어. 어떡하면 될까. 밥 먹으면 생기지. 그치. 뭐가 온다. 아, 네. 즐겁다.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그냥 하나씩 주시면 안 돼요? 뭐 언제 이거 혼자씩 먹어? 아, 같이 먹어. 예, 농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예. 아, 더 주세요. 어떡해.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에피타이저로 먹어. 진짜 맛있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맛있다. 난 근데 운동하면 이렇게 탄수화물 땡겨. 그치? 응. 누구나 그래. 아, 그래?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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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손님. 와세요. 아, 손이 없어, 앉아. 둘이 운동하지 않았어? 어? 둘이 운동하지 않았어? 어? 아, 운동은 먹어야지. 관장님이 그랬어. 운동 먹으려면 운동하라고. 너도 운동 안 해봤니? 운동 안 해봤어? 난 너무 안 해봤어. 자, 선영아. 그래, 잘 먹을게. 둘이 되게 친해진 느낌이야. 아니, 엄청 착해. 성격이 너무 좋고, 운동도 엄청 잘해. 운동을. 태릉인인 줄 알았어. 솔직히 즐겁진 않아. 너무 힘들어. 오! 와! 와, 이렇게 어묵이 들어가요? 짜잔. 오, 맛있겠다. 어우, 뭐야, 이거? 오, 맛있겠다. 이게 뭐예요? 야, 몇 번 토할 뻔했다, 야, 공복인데. 그래, 장난 아니었어. 어? 니네 언니 진짜 갈 뻔했어, 너. 그래. 몰라, 너. 아, 근데 언니. 아, 양치진 관장님 너무 잘 가르치시는데 힘들어. 야, 레그프레스를 우리 280kg씩 했다고. 레그프레스가 뭔지 모른다고. 다리 이렇게 무게 쳐서 올린 거 있잖아. 그거 다리 꼬부랗다 편 거. 280kg. 아유, 잘하더라고. 아, 진짜 힘 장사야, 말이. 아유, 아이고. 아유, 너만 할까, 진짜. 아니야. 너 처음 했는데 약간 280을 쫙쫙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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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겠다 근데. 와 미쳤네. 맛있다 근데. 야, 맛있어 맛있어. 유기 언니. 응? 그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뭐? 뭐? 그 맛있는 녀석들 한 입만. 아, 한 입만. 아, 한 입만. 초밥 같아, 초밥. 못 살아, 내가. 먹을 줄 알아, 민경이? 어. 차곡차곡 쌓아야 돼. 크게 들어간다고? 못 넣어줘. 아이고. 우와. 약간 탑이네, 탑. 어. 약간 탑이네, 탑. 어. 오. 자, 이렇게 먹는 거야. 자. 한 입만. 아, 귀여워. 와. 와. 따. 이거 뭐가 맛있어. 그럼 나도 한 입만 한번 해볼까? 한 입만 만들어 봐. 뭐 숟갈이야. 손바닥 따면 되지.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를 좀. 맛나지. 고기를 많이 써. 그치. 아, 그 이거 이거 이거. 아니 뼈야. 아, 그래? 응. 뼈는 안 먹어 나도. 진짜 뜨겁대. 이거 은근히 이거 좀 배틀 부는 느낌에서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먹는 걸로 배틀 붙지 마. 맛있게 먹으면 돼. 그런 걸로 배틀 붙지 마. 아니 민경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목구멍을 딱 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목구멍을 딱 칠 수 있거든. 그래서 옆으로 먹어. 그렇지. 네, 또 이 쫄면 애들 좋아하니까. 아, 살짝 이렇게 넣으면 되지 뭐. 아이고, 옆 별로 다 넣어서 먹네. 어휴. 뭐 먹어? 아. 오. 솔직히 조금 자신 없는데 지금. 아, 너 충분해. 그래? 어, 충분해. 너 충분해. 그래? 어, 충분해. 충분해. 어, 갑자기 관, 양치승 관련인 것 같아. 어, 너 충분해. 너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럼 쫙 벌, 입 쫙 벌려봐봐. 모든 사랑이 한꺼번에 어 진짜 맛있다. 이 빵빵 튀어나오는 볼을 한 발 쳐보고 싶어요. 굳이 언니를? 한 맛있게 먹던 언니를? 살 빼야 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아 부럽다. 근데 너 병원 다녀야 돼 안 그러면. 아프면. 요요가 좀 심하게 왔어. 그리고 언니 내가 진짜 웃긴 얘기 해줄까? 웃긴 얘기 해줄까? 언니가 점을 봤거든? 응. 근데 아 진짜? 점 봤는데 엄청 거기 유명하신 사주분이셔. 어. 엄청 유명한 되게 철학적으로 풀어주시는 분이거든? 어. 그분이 내년에 최고치 몸무게를 찍는다고 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나? 내년에 최고치 몸무게를 찍는다고 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나? 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년에 최고의 몸무게 찍은대. 아니 그러면은 있겠잖아. 108을 넘는 거야 지금. 뭐 또? 너 왜 욕해? 아니야, 얘 거짓말해 방송에서. 방송 진짜 진실성 있게 하란 말이야 좀. 그래, 솔직히 좀 그런 거 너무. 왜냐하면 이건 공개기 때문에 네가 108 여기 놀리면은 선영이는 되게 좀 상처 받을 수도 있어. 108 찍은 적 없다고? 없어. 다 걸고 없다고? 난 없어. 있다. 난 없어. 나도 없어. 가까이는 갔는데 거기까지 찍진 않았어. 아, 찍진 않았지. 해준비 자체가 2~3km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지. 화장실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그렇지. 차이도 있고 아침에 들리냐 밤에 들리냐 있고 그렇지 다 다르지. 언니는 108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있잖아 너 때문일 수 있어. 그래 너 때문일 수 있어. 그래 어 응? 왜냐하면 네가 계속 다이어트해라고 하니까 다이어트를 해서 요요가 와서 최고치를 찍을 수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진짜로. 나는 진짜 내 몸을 요요로 만들었거든.
너도 그래서. 근데 민규야 너는 많이 안 똥똥하게 보여. 어? 너 귀여워. 아, 너도 뭐 귀엽지 그거. 너가 많이 귀엽지. 우리 주름이 없다. 사람들이 신기해하더라. 왜 나 주름이 없다고. 그래. 나도 없어 주름이. 어, 언니 너 동안이에요라는 얘기 제일 많이 들어. 진짜 너 동안이야. 나도 그 나이로 안 보더라고 사실. 너도 마찬가지야. 말을 못 해. 아, 진짜 요즘에는 주름 걱정은 없어. 어, 감사합니다. 너 숟가락 한번 꺼지. 비벼 갖고. 내가 봤을 때 언니들 친해지고 홍군형 살 더 찍었다. 에이, 그 막기분이라고? 아니, 아이. 둘이 친해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그치. 아, 언니, 봐봐. 맛있는 집을 많이 알더라고. 공주가. 그쵸. 장갑 어디서 났어? 장갑 주셨어. 이거 먹는 사람만 줘. 아, 진짜? 너도 시켜. 그래. 나도 시켜. 그래. 그러니까. 선영 언니 너무 먹어, 요즘에. 미치겠어. 야, 먹을 때는 건드리면 안 돼. 아니, 안 건드리다가. 안 건드리다가 108까지 간 거 아니야. 지금은 아니잖아, 108이. 지금은 아니지. 진짜 버리장머리가 없어, 진짜 어이가 없네. 엄마만큼만 그럼 빼봐봐. 엄마가 곧 따라올 것 같은데. 너 안 따라가냐? 언니 몇 킬 뺐으면 좋겠어? 나 제일 많이 뺐을 때가 그때 작년에 74.3. 오.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말랐대, 지나다녀서.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언니 왜 이렇게 말랐어요? 막 화를 내시던데 나한테. 기대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믿고 또 어? 나 말랐나 하고 먹고 다니는 거야. 응. 나도. 그렇지. 진짜 가면은 응. 어, 언니 왜 이렇게 말랐어요? 그래. 어, 언니 날씬하네. 어. 그런가? 이러면서 약간 나도 약간 나도 좀 그게 자꾸 세뇌가 되고 있어. 뭔지 알지? 어. 그리고 남자 세 명이 뚱뚱한 사람 세 명이 같이 다니나 보다. 아. 내가 그게 크게 안 느껴지니까. 들자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네가 진영이 다니니까 네가 커 보이는 거야. 그냥 같이 안 다녀 잘 요즘에. 나도 지금 같이 프로 할 때 나 진영 옆에 잘 안 앉으려고. 아 진짜? 그래 같이 다니지 마. 그러니까. 아 요즘에 그러니까 언니가 몸이 점점 몸이 핫도그처럼 돼. 어떻게 해, 핫도그래 언니한테. 아니 다리 마르고 위험해. 다리 마르고 몸 이렇게 똑같이 진짜 맛있겠다 그치? 진짜 맛있겠다 그치? 귀엽다. 핫도그 좋아하는데. 큰 거 좋아해. 응. 나 또 안에 리얼 소세지 큰 거 든 거 있잖아. 큰 거 좋아해. 그치 맞았어. 약간 좀 싸구리 소세지 말고 뭔지 알지? 집이 막 터덕터덕 그런 거 큰 거. 이렇게 근데 복 있게 생겼어. 얘 진짜 부잣집 맞는 거 같아. 넌 잘 살 거야. 아우 지는.